아덴에서의 접전, 아레오바고의 선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드디어 헬라말로 용사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레스, 즉 마스, 화성신의 언덕으로 불린 이곳은 아고라, 저자, 시장이죠. 저자의 바로 북편에 아포클로포스의 서편에 있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암석 언덕입니다. 아고라에서 여기까지는 16계단으로 올라가는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평평한 바위 광장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별신 마스가 그의 아들 넵툰의 살인자를 재판하는 곳이라고 해서 아래 오바고 법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이곳에서 마스를 위한 제사나 공개 강연 그리고 여러 재판 등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약 450년 전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다른 신을 전한다고 하는 일 때문에 국민 종교 반대자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아덴에서 이곳 아레오바고는 살인사건이나 공중도덕 문제에 관한 법률을 어긴 자를 재판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끌려와서 그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지행이 이방신을 전하는 자, 새교를 말하는 자, 이상한 것을 귀에 들려주는 자로 보인 바울에게 가장 새로운 것을, 새로운 종교를 듣기 위하여 바울을 저들이 이 아레오바고 이 바위 언덕에 가운데 서게 한 것입니다. 물론 대우를 받는 시간은 아니고 일종의 모욕적 행위를 당하는 시간이요 장소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음 전파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성조적 정열을 마구 불태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계 제1의 문화도시였기에, 아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도시였기에, 아니 무언가 새것을 찾기에 갈급한 가난한 영혼들이었기에 여기 아레오바고 법정에 선 바울의 가슴은 실로 복음으로 뛰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용사의 언덕이라 이름 지어진 이래로 이때처럼 참으로 위대한 용사, 복음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가 이 바위 언덕에 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유대 공회 가운데 선 것처럼, 바울이 여러 유대인 회장에 선 것처럼,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의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 주의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강단으로 대용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노크하면서 접촉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2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들의 열정적인 종교성을, 종교성들은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상신들과 우상의 단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 그럼에도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은 참으로 무지의 소산이라고 찔렀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들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름 모르는 신들까지 이름을 붙여놓고 단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너희들이 참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행에서 나왔다. 이제 내가 참된 신, 참으로 너희가 그 풍성한 종교적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신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23절에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교를 전개합니다.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 첫째, 바른 신,
바른 신론입니다. 바른 신, 참된 신을 말합니다. 참신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신이다. 이렇게 신들이 많은 것은 신이 아니다. 참신은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유일신이다. 24절에 천지의 주제라고 한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 속에는 당시 다신론 사상이나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과 반대되는 견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서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둘째로 참신 하나님은 존재세계의 아루케이다. 이 존재세계를 만드신 분이다. 존재세계를 있게 하신 분이다. 존재하는 세계의 원인자이시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이러한 표현은 만물의 근원을 물이다고 가르친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의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가르친 아낙시메네스의 말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만물의 근원을 유전이라고 가르쳤던 헤리클레이토스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주 영원설이나 아니면 이원론을 주장한 헬라 철학 사상과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존재의 아루케, 존재의 근원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한 분뿐이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아루케다. 그런 말입니다. 셋째로 참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솔로몬 성전의 경우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신들이 참신은 일정한 우상신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믿던 당시의 우상숭배나 범신론주의 사상과 정반대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시간 공간에 자유한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 신전 안에 갇혀있는 너희들이 만든 우상으로서 꼼짝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무슨 형상이 나타나서 그냥 서있는 말 못하는 신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신 아니고 영이다. 영이신 신이다. 대체로 참신 하나님은 우상의 대상이 되는 신이 아니다. 본문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상들이 앉아있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재물을 차려주는 재물을 받을 그런 신은 아니다. 바로 시편 50편 9절처럼 말이요. 이하에 내가 내 집이나 수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청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로다.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파도 내게 좀 먹을 것 달라고 내 그렇게 네가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에게 도움을 청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재물을 요구하겠느냐? 참신 하나님은 우상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참신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참신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설교 속에서 당시에 헬라인들이 우상의 전당 앞에 드리던 헛된 우상 재물의 헌재 사상을 지금 무찌르는 말입니다. 참신인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신이다.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자이시다. 무서운 말이에요. 절대 지고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결코 인간의 생명과 호흡은 생명의 하나님 외에
말 못하는 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인간을 따라오겠느냐? 가만히 서 있는 저 신들이 우리 걸음을 걷는 우리를 따라오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신들이 따라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신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이다. 참 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창조자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온 땅에 거하게 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머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조상으로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 결코 인간은 진화론적인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한 피조물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한 족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장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주이시다. 26절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사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았다. 결코 헬라인들의 가르침처럼 운명론적인 피조론이나 피조물이나 범신론적인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사람들의 수명과 삶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다. 참신. 그렇게 결코 헬라인들이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없는 신이 아니고 운명론적인 신이 아니고 다신론이 아니고 유일의 신이다. 둘째로 바울은 바른 인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피조물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17장 14절에 만유를 지으신 신이다. 그 신은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주이시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나왔다. 인간의 아루케가,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다.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인간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헬라인들은 미개인들에게 대하여 자신들은 헬라인들만이 지혜의 사람들이다. 뭐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을 성을 피부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갈라놓았던 것이 헬라 철학의 인간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로 만들었다. 동등하게 만들었다. 인간은 유한적 피조물이다. 26절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사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것과 생명의 순환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주장에 의해서 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기동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한다. 결코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공간을 넘을 수가 없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찾도록 지음받은 종교적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종교적 피조물이다고 말했습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더듬어 찾는다는 말은 깨닫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 자연계시를 통하여 피조 자연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적 피조물이다. 이존적 피조물이다.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은 종교적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종교적인 피조물로 지연받았다.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존적 존재다. 27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당시 헬라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것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크레타의 에피페네 데스의 그 시에서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들의 선배들이 길리기아의 신 아라투스는 신의 소생이라 말을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바울의 이러한 인용은 헬라의 범신론적인 신관을 옳게 여겨서 하는 말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종교적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 우리 선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 바른 구원관을 알려주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이나 금이나 은에 새겨져서 신이 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숭배되는 우상은 이제 버리라. 그리고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허물지 아니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다. 즉 알지 못하고 행하던 불신앙의 시대, 예수 이전 시대, 여러 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이 우상 숭배 시대를 회개해야 된다. 그대로 버려 두었으니 이제는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다. 그대로 버려 둘 수 없어서 너희를 이제 이런 헛된 신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했다 그랬습니다.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31절에 이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정하신 사람은 구원의 예수를 가르칩니다. 구원의 예수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났다.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다.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헛된 신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아래 오바고에스의 바울의 설교는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선언이요 폭발적인 도전입니다. 그것은 범신론과 우상숭배, 광적인 미신 신앙으로 가득 차버린 아덴 사람들에게 실로 무서운 접전의 포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오직 창조주요, 살아계신 인격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요, 통치주요, 역사의 주시라고 설파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천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연받은 이존적인 피조물이요, 또한 인생은 세상에서 유한한 피조물이다. 이제 더듬어 찾는 것과 헛된 신에게 예배하는 영적인 종교 무지의 시대를 벗어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 예수가 34년 동안 세상에 살았다. 그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바울의 설교입니다. 인류에게는 피하지 못할 심판이 오고 있다. 결코 에픽추리안처럼 역사는 소멸로 가는 진화가 아니고 스토이 학파처럼 역사는 신에게 흡수되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산자와 다시 말하는 예수 믿는 자와 죽은 자, 불신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역사는 목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와 회개하고 믿어라. 믿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설파했습니다. 실로 이런 용사의 언덕인 아래 오바고에서 여러분 어느 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정하여 놓으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였다. 그 예수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갔다.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분이 하늘로 산채로 올라갔다. 그분이 인류의 영원한 본향을 찾아갔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러 갔다.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인생은 그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용사의 언덕에 이런 용사의 선언을 역사상에 누가 토하였던가? 정말 용사의 언덕으로 불리워왔던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 바로 십자가의 영웅, 복음의 영웅, 바로 복음의 장수, 십자가의 장수,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리고 인간, 바른 인간, 그리고 구원, 이것을 설파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질 선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언할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 그리고 참 구원, 바른 신관, 존재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를 선언하신 예수님, 바른 구원의 주 예수, 그 예수를 믿어라, 회개해라, 그래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아름답고 확실한 구원관, 참 신관, 참 인간, 인간은 죄인이다. 참 구원관, 죄인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누가 헬라의 아레오바고 바위 언덕에서 이런 선언을 하였던 장소가 있었더냐? 바울은 영감 속에서 강한 도전의식으로 하나님, 인간, 구원을 설파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받은 성교의 주제이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